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86권가 정광우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며칠 전에 급등세를 보였던 유가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WTI 같은 경우는 80달러, 브렌트유는 84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러다가 100달러까지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일각에서는 있던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인플레가 그래도 조금 잡혀가는 것 같았었는데, 유가가 네. 또 한번 자극이 되니까, 이러다가는 경기 침체에다가, 그 다음에 유가 상승에 따른 소위 말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조금 유가가 100달러까지 그렇게 힘을 받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렇게 보는 이유는 감산을 실제로 이야기를 해도 그만큼 안 되는 그런 구조 때문인데요. 작년에 생각해 보시면 10월 달에 200만 배럴의 감산을 이야기를 OPEC 플러스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실제로 감산의 여력이 있는 국가들의 쿼터를 보니까는 그 대상이 되는 것이 한 90만 배럴에 불과했었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 한 80% 정도밖에 이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 하면은요. 이미 OPEC 플러스는 역대급의 감산을 진행 중입니다. 근데 감산이라고 하는 거는 각국마다 쿼터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가령 과거에 100만 배럴을 생산하던 국가한테 한 70만 배럴의 쿼터를 주고 이것만 생산해라라는 건데, 실제로는 그것보다도 수요나 이런 게 너무 나쁘다 보니까는 50만 배럴만 생산하는, 그러니까는 지금 줄이자고 하는 것, 그것보다도 그것조차도 생산을 다 못 맞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이렇게 나머지 군데에서 줄이는 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상이 되지 않는 국가들에서는 증산이 나와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200만을 감축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까지 50만 배럴밖에 못했고요. 그럼 이번에 116만 배럴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서 대상이 될 만한 국가는 한 100만 배럴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한 80% 정도가 이행을 한다라고 치면, 근데 또 나머지에서 좀 증산이 나오면 실질 효과는 5-60만 배럴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최근에 유가가 70불을 깨고 60불 중반으로 크게 한번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갑자기 또 유가가 70불 중반으로 반등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그 반등의 요인이 뭐냐라고 해보면은 이라크 북부 쪽에 있는 쿠르드 쪽에서 튀르키예로 원유가 나가는 게 45에서 50만 배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이제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막혀버렸다는 뉴스로 인해 가지고서 반등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부로 인해 가지고서는 이 물량이 다시 재개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렇게 치면은 사실은 합산을 해보면은 이번에 감산을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강하게 올리기에는 조금 힘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이제 그 200만 배럴의 감산을 결정을 할 때 상황을 보시면 소위 말해 우리가 재정유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OPEC의 회원국들이 본인들의 이듬해에 어느 정도 예산안을 짤 때의 그런 기준이 되는 유가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당시에 80불 정도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OPEC은 항상 80불을 꼭 한번 지켜내고 싶다 정도의 의지이지 이거를 과거처럼, 전쟁이 났을 때처럼 100불, 120불을 보내겠다, 그런 정도의 힘을 가지고서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유가가 100달러까지 치솟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등은 다시 켜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인플레 관련해가지고서는 최근에 나오는 데이터들은 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나온 것이 이제 구인 보고서인데요. 구인 보고서는 좀 중요성을 요즘에 최근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인플레 쪽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지 않습니까? 상품 쪽, 그 다음에 주거비 쪽, 또 하나로 봐가지고서는 이제 서비스 쪽. 근데 서비스 쪽이 이런 인건비의 상승률에 따라가지고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인입니다. 왜냐하면은 구인이 그만큼 많이 열려 있으면은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골라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더 높은 연봉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이 임금 상승률을 굉장히 자극한다라고 해서 구인 쪽의 데이터가 좀 떨어져 줘야지, 그래야 임금 상승률이 좀 제어가 될 것이고, 그래야지 서비스 쪽의 물가가 구조적으로 잡힐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구인 데이터는 지금 예상 대비해 가지고서 좀 더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전체적으로 봐가지고서는 지금 인플레 쪽의 우려는 연준 입장에서는 조금 덜어내는 방향으로 가지 않나 이고요. 글로벌로 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에도 어제 발표된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에 이어가지고서 또 한번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호주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호주, 캐나다 같은 나라들은 이제는 금리를 동결하는 국면에까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도 그와 비슷하게 흐름은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자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금리는 지금 동결하는 쪽으로 금리 긴축 기조가 마무리되고 있는 국면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연준과 시장은 좀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준은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또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4월 체크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결국에는 저희가 봐왔던 걸 계속 봐야 됩니다. 일단은 인플레에 대해서 그래도 봐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과연 이제 또 잘못하면 침체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여기에 더해가지고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로는 금융 안정이라는 것까지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다 볼 수밖에 없고요. 일단 인플레 관련된 데이터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나올 텐데, 일단 방향성으로 봐가지고서는 또 그들의 선행 데이터로 봐서는 좀 긍정적으로, 한마디로 인플레가 조금 안정적으로 가는 것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 침체와 관련해가지고서는 여러 이제 또 요것도 선행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구매 관리자 지수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 구매 관리자 지수가 중국 주요 경제 권역인 중국, 그다음에 유럽, 그리고 미국 세 군데 모두에서 3개월 연속으로 기준치 상회, 그다음에 또 예상치를 상회하는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차를 두고서 결국은 실물 경기에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기에 침체로 빠지는 그림보다는 침체를 좀 비껴가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금융 안정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은 이제 그 SVB 사태가 좀 마무리 국면에, 일단 최악의 국면에 지난 걸로 보입니다. 다만 1분기 당시가 워낙에나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 중에서 혹시나 이 사이에서 조금 잘못 갈아타다가 또 알고 보면 부실이 생겨나는 은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니까는요, 개별 은행들의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재무제표를 보면서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다만 근데 연준에서 이 급전에 빌려다 쓰는 창구가 있거든요. 그 창구의 금액의 추이를 봐가지고서는 아직은 신규로 그런 곳이 생겨난 것은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로 보입니다. 네, 일단 은행들의 실적들 잘 체크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증시를 보면은 업종별 종목별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기술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승세 지속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기술주의 상승세가 실은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가니까는 그 반대급부로도 온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 이제 지금은 조금 순환하는 그런 장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이 4월부터는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좀 전통의 영역에 있는 그런 수출 중심의 기업들에게도 이제는 좀 온기가 옮겨붙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온기가 좀 4월부터는 붙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4월은 미국 증시에서 제일 화랑이다, 호황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훈풍이 좀 불어줄까 좀 궁금해집니다. 네, 사실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다들 그 걱정이나 우려가 해소가 되어가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조금 이제 중국 쪽의 동행 데이터가 올라오고, 그래서 미국의 기업 실적에 대한 예상치들이 이제는 바닥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상승하는 그림을 그려준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시장은 지금보다도, 지금 사실 우리 증시는 특히나 좀 박스권이다 이런 얘기도 또 하시고 있는데, 네. 근데 그 상단을 뚫고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데이터가 전반적으로는 조금 우려했던 것 대비해서는 긍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것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데이터들이 지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을 뚫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